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학부모 단체는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면서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독서실과 도서관을 추가해서 사실상 청소년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 단체는 백신 접종 선택 권리를 당사자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 감염률이 10만 명당 77명인데 반해서 청소년의 경우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 완료율 역시 성인은 90%를 넘지만 청소년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나 학생들의 반발 역시 당연한 상황인데요. 보다 신중하고 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선팅할 때 딱 둘스원 선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둘스원 선팅 자외선 열차량도 딱 둘스원 선팅 선팅도 역시 불스원 선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선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식물성 오메가3는 단연코 파이코 파이코메가 탐내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포와 안동 사물 소재로 한 자연 염색을 하시는 분 자연 염색 명인 김춘아 명인 연결해서 자연 염색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의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뭐 각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선거 여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선거법 위반을 무심코 이렇게 저지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몇 가지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세밀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0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상시적으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법이 개정돼서 상시적으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글은 알겠는데 무슨 뜻이지 싶어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법은 예외사항으로 몇 가지를 두고 있는데 말과 전화에 관한 선거운동을 선거기간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법 개정 전에는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라도
선거 기간 안에서만 허용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는데요. 네. 전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평소에도 말로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실제로 있었냐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선거 현실이 워낙에 돈과 조직으로 얼룩진 혼탁 과열 양상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적으로 입법한 것이 이어져 온 것인데요. 이제 선거 현실이 많이 깨끗해졌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현 시점까지 말과 전화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간의 비판 여론이 뒤늦게 입법화된 것입니다. 네. 그 일단 개정법에 의하여도 선거일 당일에는 그 투표일 당일이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 외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더라도 또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술자리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는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건배사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국회로 등의 이제 건배사도 가능하단 말씀인데요. 한편 선거기간 전에도 예비 후보자들도 지역 국민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말로 모임에서 누구 찍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선거법에 걸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허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법에서 허용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어느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성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옥외 집회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네. 이 중요한 것은 장소도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에 안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즉 교통기관 내부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고요. 네. 또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도 해선 안 되고요. 또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 내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이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성당, 절, 교회 등 종교시설이 선거운동의 1번지가 되곤 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이러한 종교시설 옥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말로 하는 것은 되어도 현수막이나 피켓을 이용하여 하면은 이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는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왜 말은 되고 현수막이나 피켓은 안 되는 걸까요? 예? 왜 말은 되고 현수막이나 피켓은 안 되는 걸까요? 아, 네, 그게 뭐 선진국 같으면 그런 광범위에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수막이나 피켓을 허용하게 되면 또 이것이 막 경쟁이 붙어서 막 온갖 곳에 현수막과 피켓이 붙게 되고 또 선거 캠프에서 뒤에서 조정해서 하게 되고 이런 등등의 혼탁과 가열을 우려해서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네. 그러나 현수막과 피켓은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의사표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도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내에서는 안 되고 외에서는 되고 사실 조금 헷갈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시 허용한 입법 취지와 조금 충돌한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예전 법에 보다는 현재의 법이 어떤 표현의 자유나 선거 자유 측면에서 진일보한 건 맞습니다. 말과 어떤 그 전화를 이용하는 건 허용했으니까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터미널, 공항, 개찰구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는 되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옥 내에서는 안 되고 또 마이크 사용은 안 되고 등등의 수많은 제한이 있어서 변호사인 저조차 헷갈릴 정도인데요. 실제로 예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역임한 모 정치인도 얼마 전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말을 허용하려면 대폭 제대로 허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현과
선거가 선거의 자유를 대폭 보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필히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 개정되기 전에 가족 간에도 뭔가 누구를 뽑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선거법에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게 하나 싶었는데 개정된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다가도 또 이렇게 제한이 많아서 정말 헷갈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사항 다른 것들도 있죠? 예, 선거법은 주의할 사항 천지입니다. 선거의 혼탁과 과외를 방지하려다가 이제 시민의 본질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숨통을 조일 지경까지 이뤘던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상시 허용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통화하는 건 맞는데 네. 자동전화 걸기 시스템이죠. 오토다이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선거법상 허용되진 않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직접 통화를 하는 거에 한정되고요. 네. 그리고 직접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자동으로 걸어지는 거 있죠? 네. 그것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떤가요? 예,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가능한데요. 여기에도 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비 후보자나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의 문제인데요. 동보 통신이 뭐냐 하면은 이제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단 하나라도 보내면은 동보통신에 관한 방법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겠죠. 다만 이제 휴대전화 안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주소로 안에 20명씩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 그것을 그냥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애매한데요. 휴대전화로 하는 건 되고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동보통신에 의한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한 명에서 20명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더라도. 그런데 좀 뭐 어차피 숫자는 뭐 별 차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충분히 타당한 지적인데요. 네. 참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인데 일반인이 동보통신을 통해서 친구 5명에게 보내면 다시 말해 인터넷에 문자 사이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내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건 좀 애매하다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선거법 위반했을 때 고발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기도 하고 올바른 현상인데요. 네. 내가 문자를 받았을 때 이게 동보통신을 이용해서 받은 건지 어떤 걸로 보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일반인끼리 주고받을 때는 그러니까 인터넷 웹사이트 통을 보낼 때는 웹밥신이라고 뜹니다. 위에 뜨는군요. 예, 위에 웹밥신이라 거의 뜨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어떤 고발할 때 근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화를 통해서 일반인이 일반인한테 한 22명에게 보냈다. 이런 뭐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디서 본 건 알 수는 없겠죠. 이게 참 법이 이렇구나. 안정할 수도 없고 정하자니 이렇게 정했나 싶기도 한데요. 요즘에 또 SNS를 워낙에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요. 선거운동에서도 대세는 SNS일 텐데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SNS도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직접 글을 쓰거나 다른 이의 글이나 사진을 재인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SNS에서는 퍼온다고 하죠. 그게 광범위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타인의 글을 별 생각 없이 퍼서 본인 계정에 올렸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윗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특이한 점은 후보자 등에 대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생활 비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후보에 대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을 받는데요. 이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고 고소고발 당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왕망 있습니다. 무엇이 비방인지 또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은 이 조항의 포괄성과 애매성을 악용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비판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해서 애를 먹이고 위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법 개정 또한 일부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행법이 이러니까요. 아무리 의분 관계의 심정일지라도 후보에 대한 비판 내지 비방의 글을 어떤 SNS 올릴 때에는 욕설이나 막말은 자제하시고 사실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독립적 목적에 맞게 올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처벌의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치적 소신 발언 요즘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인지 신중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글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맞습니다. 여기까지 나누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형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안동포와 안동삼으로 자연염색을 하시는 분, 자연염색 명인 김춘하 명인이 최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가졌는데요. 김춘하 자연염색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춘하 자연연생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삶의 자연을 채우다란 제목으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 가지셨잖아요. 네. 아, 정말 전시회 한번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마치신 소감부터 좀 여쭐게요. 네. 삶의 자연을 채우다 전시를 마치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한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자연염색을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안동에서 염색하는 사람으로서 안동 명품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삶을 깨끗하게 정연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얻기 위해 수십 번 물을 들이고 말리기를 반복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다리를 감고 또 감아 손에는 지문이 달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기까지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으며 자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사실 또한 행복했습니다. 특히 수백 개의 다리를 만들어 놓고 엄마 생각이란 작품을 구성할 때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네. 어머니 시대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때 그 순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 뭐 다녀오신 분들도 우리 전통을 배우고 그 은은한 자연세계에 매료됐다. 이런 제가 후기를 본 것 같은데요. 네. 삶의 자연을 채우다. 이게 어떤 전시회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정겹지만 사라져가는 옛 문화의 상징이라 생각되는 다리를 모티브로 채색되어가는 우리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자연의 색으로 채워넣었습니다. 네. 또한 이번 전시는 천년이 가도 좀이 쓸지 않는 안동포와 안동삼을 활용해서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따리가 머리에 물건을 개일 때 사용하던 전통 기구잖아요. 네. 이런 따리를 안동 삼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게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색깔도 빨강 또 노랑 이렇게 색깔별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걸 봐서 인상적이었는데 안동포하고 안동 삼을 또 활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삼매는 인류가 사용한 섬유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삼매는 흡수성이나 통풍성이 좋아 여름 옷감으로 참 좋습니다. 염색하는 사람은 어떤 색을 낼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섬유에 물을 들일까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동사람으로서 안동의 직물인 안동삼배를 가지고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삼배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 높습니다. 비싼 삼배를 사와서 염색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배를 짜기 전인 3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면 어떨까 하고 늘 생각하다가 안동 3을 염색해서 다리를 모티브로 안동 관광상품공모전에 장신구를 만들어 출품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안동 3을 가지고 다리 모티브로 장신구를 만든 것이 제가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죠. 안동의 명품인 안동삼으로 만든 작품 역시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 염색이 일반 염색하고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연 염색이란 자연 염료인 식물성, 동물성, 강물성 염료로 사용하여 섬유에 물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천에 물들인 것과 종이, 벽화 등에 쓰인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여러 종류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식물성 염료가 두드러집니다. 네. 이런 자연 염료 대부분을 차지한 식물성 염료는 식물의 잎과 꽃, 열매, 껍질, 나무 속 부분과 뿌리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연염색이 바로 가장 친환경적인 염색이 되겠습니다. 그 환경에 피해를 가장 안 주는 염색이 자연염색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염료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네. 사용하는 이 염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 식물성 염료는 식물의 잎, 꽃, 뭐 열매, 나무 껍질, 심재와 뿌리 등에서 염료를 추출합니다. 네. 양파 껍질, 당 껍질, 뽕나무 속, 울금, 칡, 억새, 땡감, 포도, 금자나 오동나무 잎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합니다. 양파 껍질도 염색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양파 껍질 이런 것들을 다 활용, 천연 식물성 염료로 좋은 재료가 됩니다. 네. 동물성 염료도 뭐죠? 동물성 염료는 동물의 피, 뭐 조개, 류 분비물, 오징어 먹물 다양한 벌레에서 염료를 얻고 광물성 알료는 색소가 함유된 돌이나 흙 혹은 금속으로부터 염료를 얻습니다. 황토, 흑토, 적토, 백토, 뭐 청토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런 재료는 동물의 동굴 벽화의 채색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폼페이 벽화, 중국의 도낭 벽화와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궁 벽화의 채색 재료로도 사용됐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건 염료의 재료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데 이런 자연 염색이 갖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염색의 매력은 정말 은은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고 엄마의 품과 같이 보온한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염색은 무엇보다 생태환경의 문제가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범사회적인 인식이 가장 부합된 염색기술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염색 방법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염료보다 친환경적인 자연염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겠죠. 물론 자연염색이 화학염색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용 범위가 보다 넓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연염색은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자연을 직접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연염색을 하면서 자연에 직접 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을 알게 되고 자연을 아끼게 될 수 있다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환경적인 성과가 될 것입니다. 네, 잔잔한 호수하고 엄마 품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자연 염색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네. 2년 전에 공예 섬유 자연 염색 부문 한국 예술 문화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죠? 네. 명인 선정.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때 어떠셨어요? 네.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정리하면서 활동해야지 했는데, 한국 예술 문화 자연염색 명인으로 선정되어 보니 각 분야의 명인들께서는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에 저는 제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또 체계적이고 국제 교류와 각 분야 명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앞장서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네. 아, 이제 시작이신데요. 정리라니요. 세계적으로 이 자연 염색, 한국의 자연 염색을 많이 알려주셔야죠. 해외에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여쭐게요. 아, 저 2008년 뭐 LA 문화원에서 한국어 미 장신구 7회전을 시작으로, 2009년 워싱턴 전시와 시연 행사 등 해외 전시를 한 10여 회 정도 했습니다. 네. 자연 염색과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까지 해왔는 것을 후진들에게 조금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면서 자연 염색 전문가와 각 분야의 맹인들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고, 안동 사람으로서 안동 포와 안동 섬을 활용해서 안동 관광 상품을 명품화 세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안동포 안동삼을 활용한 안동 상품들이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 라디오 오늘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화 자연염색 명인 연결해서 자연염색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깜짝 발표가 있었죠. 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뭐 이제 김종인 원톱으로 안정을 찾을까 했는데 이게 갈등이 완전히 또 해소가 된 건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고받은 말이 네. 워낙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예.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필두로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모두 합류하고 선대위 정권 부여 논란과 대표 패싱 의혹 등으로 파열음을 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정치권 전체에서 이야기하니 불안한 동거라는 이야기를 빼뜨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동거요? 예. 네. 일단 지난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김병준 두 위원장 간에 예, 어색한 모습이 있었죠. 예, 앉아있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네. 이런 상황에 또 김한길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참석도 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원팀이냐라고 이야기를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네. 관계자들은 아예 뭐 바빠서 못 오신 거고 지금 뭐 서로 대화도 하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어색하죠. 지금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어떤 데서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 사이에 철학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일단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체제 확장, 뭐 현재 국가의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김병준 위원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노선이 서로 다른 건데 과연 이것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는 배를 같이 탄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정책 공약을 만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떤 이 내부의 시각 차이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언제일지 모르나.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이 주핵관 있잖아요. 주접을 떠는 윤석열 측 핵심 당사자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예. 네, 윤핵관, 주핵관이 같이 불리는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도 싶어요. 이번 그 원팀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그 실리를 얻은 쪽은 윤핵관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보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모욕을 당하고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소위 홍보비를 대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윤핵관 측에서 이야기했다. 난 누군지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후로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이준석 대표 이외에서 올리지도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윤핵관 쳐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실리는 윤핵관 측에서 가져갔고 이준석 대표로는 그 봉합함으로 말미암아 대표 자리와 이후에 혹시나 모를 차기까지 보장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이런 것들이 막 내부에 막 쌓여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누구도 이 봉합을 풀어낼 사람도 없고 풀 의지도 없고요. 네. 일단 선거는 치르고 봐야겠죠. 참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일으킬 때 지지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 이번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 지지율이 다시 확 반등을 할까요? 일종의 이거 역시 이벤트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아이 꼴보기 싫어 했던 사람들이 다시 뭉쳤네? 라고 하면서 지지를 보낼 수 있는데 네. 이 과정에 서로 간에 너무나 상처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여론조사 나온 상황을 봐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전처럼 탄력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톡톡히 재미를 본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둘이 부딪힌다고 한다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실익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받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또 집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서 공식 등판을 할 건지 이 부분이에요. 해서 된다 안 된다 말들도 참 많이 오가고 있죠.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은 대표가 대표 자리를 박차고 아예 이 관련된 거를 이렇게 박차고 나간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선거 지원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죠.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네. 예,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지금 무수하게 나오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안 좋은 뒷소문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 이야기한 김 씨 관련 검찰 수사가 정리되면 당연히 출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나서서기에는 어렵지만 네. 이것이 다 해소가 되면 나올 것이다라고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선거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 의문되는 사건들이 해결이 될 것이냐 내지 그 해소가 될 것이냐 해소 안 되면 못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임태희 전 의원이 임태희 그 총괄 상황 본부장이 커튼 뒤에서 내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커튼 뒤에서 내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여의도에서는
여러 참새들이 입방아를 찍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집에 가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집에 가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답변을 줬어야 되는데 이왕 나온 이야기니까 네. 오늘 가서 물어보시고 내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등판 예. 시계를 놓고 여러 경우의 수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될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인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예. 여권에서는 이 부분이 또 부담인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임기 말인데도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으로 높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이재명 캠프 공동상황실장 조응천 의원이 솔직히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전 정권, 그러니까 같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후임되는 이제 후보자라든지 그 선거 관계자들 치받고 네. 청와대에서는 그냥 적당히 이제 인정하고 어차피 지는 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는 해가 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심정이 솔직히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냈을 때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30%대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나오는 핵심 지지자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냐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면서도 잘한 것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야 한다. 뭐 잘한 것까지 제가 뭐 표의식을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곤혹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저 그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높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점점 깊어질 것 같은 게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 고민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노골적으로 선긋기 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차츰차츰 아직 그 뭐랄까 나오는 정책들이 정리해서 나오지 않은 거니까 네. 정책 정리하면서 차츰차츰 그 핵심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선거 공약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출전을 하되 외교 차원에서는 모두 다 불참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공이라고 얘기한다면 남북관계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일 텐데 네. 그래서 중국이 뒷받침해서 종전선언까지 가려고 했는데 덜커덕 걸린 게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관련된 선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지금 당장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네, 호주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교적 보이콧 선수만 보내고 선수단만 참여하는 그 항의성 하고 있는데 한국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 나오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천안문 그때에 그 천안문 광장에 열린 그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실 이 서방에서는 난리가 났던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곤혹스러운데 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랑 커다란 고래가 싸울 때
우리나라가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국력이 신장되면서 새우는 너무 했고 네. 우리가 돌고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거 대한민국에서 방송에 제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야기예요. 네, 요즘에 다른 많이 사람도, 나오던데요. 네. 네, 다른 사람도 따라쓰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도 중국도 서로 간에 우리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략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고 네. 지금 정부가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가질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청와대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모셔갈지 예, 이거 네. 이런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네 국격이 높아졌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